아, 너무는 반했네요. 진짜 너무 무서워. 인간사회에서 봤어도 모르고 제가 뭐야? 핑크 봐, 이거 뭐야? 어. 자, 정현님은 아까 인자 시스님과는 달리 좀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실 겁니다, 아마. 본인 내키는 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. 밤에 들어오겠어. 나 솔직히 내가 본 스님 역할 중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너무 잘 어울려. 아, 정현이 안 나오겠네, 이제. 혹시 그 드라마 서배우시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나가실 생각이 있으시죠? 이거 뭘로 때리, 뭐 하시는 거예요? 때리는 왜 이렇게 인자의 표정? 표정이 너무. 강도가 아까에 한 두 배, 두세 배 돼. 밥 한 공기 다 먹어. 어차피 바꾸기 잘했네, 그러면. 어. 딱 요거 좋아. 어. 어, 잠시만. 어. 아, 둘이야 먹어봤니 너? 오. 기가 막히네. 국감 엄청 달아. 국감 엄청 달아. 딱 맞나. 예천 곶감도 과거 임금님께 올렸을 정도로 당도가 남달라서 맛이 좋고 아주 귀한 특산품이라고 합니다. 아니 반찬이 없는데 이분은 식사를 벌써 비웠습니다. 자, 빨리 하고 두리안이랑 80분을 싸워야 돼요. 자, 이제 먼 길 떠나보자. 자, 이제. 못 먹는 게 있네. 이건 호불호가 확실히 강한. 어, 무조건. 나네요. 둘 중에 하나야. 그냥 달콤한 과일이냐 아니면 달콤한 똥이냐 둘 중에 하나. 냄새는 안 나쁜데? 그럼 형은 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. 왜냐면 잘 익었어요, 지금. 어? 안 먹는 날에 똥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인정합니다, 예. 아, 살짝 궁금하다. 나도 두리안 안 먹어봤는데. 진짜 먹어봐. 그러니까 형이 먹어주는 거 아니야? 자, 연정은 첫 경험. 맛있어. 맛있어. 아, 잘 맞는데, 형하고. 너무 맛있죠? 진짜? 그렇죠. 너무 맛있는데? 이게 오늘 너무 맛있어요, 잘 익으면. 어, 나도 두리안 먹어볼래. 진짜 맛있는데? 약간 파인애플에 버터를 굉장히 많이 발라갖고 약간 좀 숙성시킨? 저도 도전. 망고 같아, 망고. 어. 그래. 근데 일단 난 냄새가 마음에 들어. 그만해. 나 너무 맛있는데라도? 어, 그래? 달콤한 거 같다. 괜찮아? 맛있는데? 어? 오, 진짜? 응. 괜찮은데? 아! 아! 이럴 수가 있다고? 스님, 왜 교양 없었습니까? 그 정도는 아닌데? 진짜로? 아, 굉장히 가스 냄새처럼 이렇게 확 쏘는 게 있어. 약간 뭔가 감에다 파인애플 올려놓은 느낌? 오, 그래? 오, 그러니까 뭐 막, 이렇게 그 약간 맛있는데? 크림에 아유, 입에서 아우! 맛있어! 근데 포도향 누나, 포도향. 어, 맛있어! 아이고, 아이고, 정말. 아우. 정현수님, 정현수님, 정현수님! 정현수님, 이거 어떻습니까? 맛있는데?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계속 싸줘도 됐겠네. 아휴. 야, 곶감 맛있네요. 아니, 곶감이 엄청 달라. 저 정도 말이 안 돼. 아니, 뱀도 먹고 온 사람이. 세훈이 형, 엄살. 진짜 엄살. 아니, 뱀도 먹고 온 사람이 무슨. 뽀뽀 하나 주실래? 아니, 뭐, 그냥 먹어 먹지. 네, 뽀뽀하세요, 뽀뽀하세요. 먹어 먹지.
나이가 들면 사실 저희도 멍게, 해삼 이런 것도 사실 어렸을 때 잘 못 먹었거든요.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? 홍어, 사과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어렸을 때 안 먹었죠. 홍어, 사과 먹는데요? 네, 홍어, 사과 이런 것은 어렸을 때 먹지 않습니다. 하지만 커가면서 네. 뭐 음식 많이 들기 때문에 저런 거 도전해 보겠습니다. 먹어봐. 아니 세윤이 형 그 정도는 진짜? 아니 그냥 먹어봐. 뜨거워서 그래. 맞아, 세윤이 형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수승님. 부끄러워요 진짜. 우와. 우와. 오, 난 봤어. 으악. 오, 됐어. 아니 이 정도 아니라니까. 괜찮지? 어 근데 먹다 괜찮지? 보니까 괜찮다. 그래. 먹다 보니. 난 진짜 엄청 놀랐어. 너무 맛있는데? 맛있지? 아이 거짓말 하지 마. 거짓말 하지 마. 왜 이러는 거야? 아, 고로 뭔데? 오, 고아. 아, 고로 냄새가. 잡식이 아니네. 아, 이분 단대 꼬가 너무 좋네. 이 형 가짜 먹방인이었네. 다 먹어야지. 아니, 이분은 왜 이래? 너무 슬퍼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와, 둘이 냄새가 여기까지 나다 근데 입에서. 아, 이거 진짜 미치겠는데, 진짜. 어, 먹다 보니까. 오, 형님, 원샷에서 원샷. 또 단 건 좋은가 보네. 냄새 싫은데. 입이 자지만 또 좋은가 봐. 오늘로써 극복. 네, 식사 다 마치셨나요? 네. 잘 먹었습니다. 자, 이제 잠자리 복불복 장소로 이동할게요.